자존심도 다 버리고 두 번째 고백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생략할게 멋지게나 변하게 오늘부터 다시 매일 겨누 아직 여처럼 멋진 사랑을 해볼래 너 위에 방 안에서 들어박혀 고백 연습 너만을 위한 세레나데 노래도 연습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자 서툰 편들 쓰고 고대랭 고민형 공급 우리가 살아 K-POP과 한국의 한류 콘텐츠로 한국어를 배우는 싱싱 한국어 시간입니다. 키런 씨, 방금 들은 노래 알아요? 네, B2B의 두 번째 고백이에요. 맞아요. 오늘도 우리가 배울 표현이 노래에 들어있어요. 바로 용기를 내자인데요. 동사에 자를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보통 친구나 아랫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친구하고 오늘 저녁을 같이 먹고 싶으면 오늘 저녁 같이 먹자라고 말하면 돼요. 아, 그래서 선배가 식사 시간에 맛있게 먹자라고 하는 거군요. 맞아요. 오늘 키런 씨가 친구하고 영화를 같이 보러 가고 싶으면 영화 보러 가자. 좋아요. 그럼 하나 더. 토요일에 같이 한국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토요일에 한국 음식을 만들자? 네, 잘했어요. 토요일에 한국 음식을 만들자예요. 조금 전에 들은 노래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걱정이 많아요.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내 고백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우리 오늘도 뭐뭐 하자를 배우니까 우리도 반말할까요? 네. 그럼 한국의 유명한 남성 그룹 GOD의 멤버들이 나오는 여행 프로그램을 하나 더 보자. 영준이 형이 SNS 왕이거든. 그치. 정말 치앙마이에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 검색하고. SNS도 아주, 그렇지.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사진을 하나 찍자. 찍어서. 올려서 우리 치앙마이를 가는데 어우 나 진짜 나 까맣긴 까맣네 내가 어서 그냥 찍으면 안 돼? 아 이렇게 해서 얼굴이 안 나와 형 어떻게 해도 얼굴이 안 나와 그래 하나 둘 셋 세 명이 태국 치앙마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 가면 좋을지 몰라 그래서 박준영 씨가 아이디어를 냈어. 사진을 찍자. 맞아. 그리고 사진을 SNS에 올렸어. 태국에서 어디에 가면 좋아요? 질문하고 같이. 누나, 우리도 사진을 찍자. 하나, 둘, 셋. 김치. 와, 키론. 한국 사람이 사진 찍을 때 하는 말인데. 자, 이번에는 연애세포의 예보미와 태준이의 대화를 들어보자. 태준아, 우리 저기까지만 더 가볼까?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나중에 가자. 태준아, 이거 어때? 우리 바다 가자. 휴가철이라 복잡하고 지저분해.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더 좋은 데 데려가 줄게. 예보미랑 태준이가 같이 달리기를 하고 있어. 예보미는 좀 더 가자고 이야기하지만 태준이는 나중에 가자라고 말했어. 예보미가 태준이랑 같이 바다에 가고 싶다고 했어. 그때도 태준이는 나중에 가자. 예보미는 태준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어서 우리 바다 가자. 나중에 가자. 누나, 우리도 놀러 가자. 키런, 이제 집에 가서 싱싱 한국어 공부해야 되잖아. 아, 맞다. 그런데 한국어 공부는 좀... 키런, 우리 처음에 들은 노래에서 용기를 내자 했지? 키런은 잘 할 수 있어. 정말? 그래, 우리 용기를 내자. 느낌이 좋습니다.
자존심도 다 버리고 두 번째 고백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생략할게 멋지게나 변하게 오늘부터 다시 매일 견우와 직녀처럼 멋진 사랑을 해볼래 너 위에 방 안에서 들어박혀 고백 연습 너만을 위한 세레나디 노래도 연습 너무 저도 다시 일어나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자 서툰 편지 쓰고 코드랑 고민연 공급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도 그토록 품격 같던 시간도 모두 전부